우선 그 이제 관우 얘기를 조금 하기 전에요. 삼국지, 그러니까 삼국연의, 정확히 말하면 삼국연의겠죠. 이 삼국연의가 언제 한반도에 들어왔느냐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정사 삼국지는 그 전에 들어왔죠, 이미. 근데 삼국연의는, 근데 이제 삼국연의의 원형이 삼국지 평화라는 게 있습니다. 평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고려 상인들이 샀다라는 기록이 노골대라는 그 중국어 학습서예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삼국지 원형은 이제 조선시대 이전에도 이미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삼국지 하면 이제 촉한, 아무래도 이제 유비관우 장비, 그리고 이제 제갈공명을 중심으로 한 이제 촉한 정통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촉한 정통론은 나간 중에 창작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이 삼국지 평화라는 이런 이제 준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미 민중들은 이제 촉한 정통론을 편을 들었어. 심지어 이제 조조역을 하는 배우가 맞아 죽었다. 이미 삼국지 연의가 나오기 전에 이제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제 촉한 정통론이 이제 민중들한테 이제 퍼져 있었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나관중이 삼국연의를 이제 촉한 중심으로 쓴 거지. 이제 나관중이 자기가 의도를 갖고 그렇게 삼국연의를 썼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좀 아셔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저기 김홍수 교수님이 이제 송나라 때 이제 그 이제 이민족 왕조들한테 송나라 많이 시달리니까 이제 관우를 띄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비슷하게 구한말하고 우리나라 이 일제시대 때 촉하는 또 우리나라랑도 동일시됐어요. 이렇게 이 약한 이런 이제 당하고 이제 어렵고 이런, 근데 그래도 이제 정신적으로는 이제 정통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두 번째 이제 선조실록의 그 기대승, 이거는 임진왜란 전입니다. 선조 하면 다 임진왜란부터 생각을 하시는데, 임진왜란 전에 기대승이라고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이제 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삼국연의에 성평을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미 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다름 아닌 선조가 읽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했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은 금속활자 판이 한몇 년, 10년 전쯤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제 목판하고 다르게 이제 금속으로 된 활자로 인쇄를 한다는 거는 정부 내지 이 고위 관료들만 금속 그 활자를 갖다가 다룰 수가 있, 그래서 인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인기가 이제 상당히 이제 조짐이 보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후로 이제 관우 신앙이 퍼지기 시작을 했지만, 이미 그 전서부터 이제 징조는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김 교수, 여기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보실래요? 관우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219년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가 1800주년인데, 아까 이제 김용수 교수님 건 220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올해가 관우가 죽은 지 1800년이 돼 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근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었는데, 이때 주로 이제 임진왜란이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정유재란. 정유재란 때 많은 이제 관제묘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유재란은 뭐 아시다시피 주로 이제 삼남지방, 그러니까 이제 영남, 호남, 충청도에서 주로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기껏해야 경기도 남부 정도.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걔네 주로 이제 명나라 군인들의 수호신들이었기 때문에 지역들이 거의 이제 영남, 호남 이런 데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생긴 게 아까 김영수 교수님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1597년, 그러니까 전쟁 끝나기 한해 전에 정주에서 세운 게 가장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갔다 왔는데 그 수리 중에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남원.
남원에서 굉장히 큰 전투가 벌어져서 이 정유재한테 만인이 총이 있을 정도로 이제 만 명의 거기 병사들이다가 백성들이 같이 희생이 돼서 한꺼번에 묻었다고 해서 만인의 총이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3천 명이 명나라 군사들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남원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여기 보시다시피 고금도. 고금도가 뭐냐면은 그 이제 명량이라는 영화 다 보셨겠지만 명량 후에 이순신 장군이 이 거점으로 삼았던 데가 고금도였습니다. 근데 그 뒤로 누가 오냐면 진린이라는 인물이 그 수군 제독이 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왜곡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처음에 좀 고압적으로 했던 건 맞습니다만 나중에 이순신 장군에 이렇게 감복이 돼가지고 이 심지어 나중에는 혹시 또 이제 백의조군 같은 일을 당할까봐 그 명나라 황제한테 명나라 장수로 쓰십시다 라고 이제 제의를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는 노량해전 때 돌아가실 때는 이제 엄청 울고 막 그랬는데 그 양반이 그분이 그 고금도에다가 관악묘를 세웁니다. 관악묘를 세우고 이제 요거 세 개가 아주 이제 지방에서는 대표적인 그 당 임진왜란 당시에 세워진 걸로는 이제 요새 이걸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금도 관악묘는 지금 이제 이순신 장군 사당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 얘기 이제 조금 이따 저 일제시대 때 벌어졌던 일인데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진린이라는 인물의 남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서울에서 첫 번째 생겨진 관제묘 이 관악묘 관제묘 이렇게 얘기. 근데 아까 이제 그 김영수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후에서 공, 공에서 왕, 왕에서 제, 나중에 이제 신, 막 이렇게 좀 올라가는데 성인도 되고 그래서 이 무덤의 이름이 좀, 이 사당의 이름이 좀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제 관왕묘라기도 하고 관제묘라기도 하고 관성묘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이제 지어진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관제묘라고 일단 통일을 하고 관제묘들이 보면 이름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때마다 그 이제 칭호가 그때 그 칭호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남묘, 이 진인이라는 사람, 아까 진린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진인이에요. 진린은 아까 그 제독이고 해군 사령관이 이번, 이 양반은 이제 육군 사령관이었는데 울산에서 굉장히 엄청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상전에서는 거의 이제 마지막 전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서 서울로 이제 올라왔는데 거기서 아 자기가 이제 관우덕에 살았다 아, 이러면서 자기 돈을 내 가지고 남묘를 세우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에서도 군대에서도 이 거의 이제 명나라 그 돈으로 져졌다 그래요. 빨리 졌어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남을나라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 이제 장인들 하고 인력은 됐습니다. 돈은 내질 않고. 근데 위치는 어디냐면은 지금의 그 남대문 경찰서 아시죠? 서울스퀘어에 있는데.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979년까지 거기 있었는데 퇴락한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철거가 되고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제가 갔었는데 불행하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도난 사건이 벌어졌대요. 이 안쪽에 있는 그 물건들이 거의 도둑을 맞, 그래서 이 남묘가 어쨌든 첫 번째로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생겨난 해가 1598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마지막 해. 근데 빠르게 완공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첫 번째가 우리나라 돈이 들어갔기 이제 명나라 돈이 들어갔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예, 아니, 일단 그렇게 하고요. 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되네. 그래서 나중에 허균이란 분이 허균 잘 아시죠? 예, 예. 그, 이제, 홍길동정 저자인데, 이 양반이, 그, 이런 시까지 남깁니다. 관우에 대해가지고. 근데 워낙 이제 그, 명나라 군인들이 그때, 이, 저걸 해준 거죠. 이 관우에 대한 신앙이 그 정도로 이제 대단했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동묘. 동묘가 세워지는데, 동묘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오간수문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다섯 칸짜리 수문. 그게 이제 청계천에서 보시면은 그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만은 그
동대문 운동장역에서 이렇게 동대문으로 넘어가는데 그 청계천 넘어가실 때 그 다리가 원래 5관 수문이라 다섯 칸짜리 수문이 있어요. 그 그림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동대문이죠. 이게 동대문이고 이게 바로 동묘예요. 동묘인데 딱 봐셔도 규모가 만만치 않아 보이죠. 이게 이제 정선 무려 겸재 정선이 그린 그 이제 동문 조도라는 동문은 단순히 이제 동대문이라는 뜻이고 이제 조도는 이제 그 중요한 길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동대문으로 나가서 주로 동구릉이나 저길 나가요. 이제 왕들이 이제 행차를 할 때 동구릉에 이제 태조 이성계를 포함해서 릉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영릉 여주에 있는 영릉을 갈 때는 동대문을 거쳐서 나가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서울릉을 가려면은 저 이제 서대문으로 나가야 되지만 동대문을 갈 때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이쪽으로 나가는데 나가면서 꼭 이 동묘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전쟁 후 근데 전쟁 종전 후에 그 당시 황제가 이제 명나라 만력 황제였는데 만력 황제가 굉장한 관우 신봉자였습니다. 그래서 금을 4천 냥을 보냅니다. 그리고 현판까지 직접 써서 보내.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관우묘를 하나 만들어라라고 제의를 한 거죠. 거절할래 할 수가 없죠. 거절할래 할 수가 없는데 아까 그 남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명나라군 주도로 했는데 여기는 물론 돈을 보내주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이제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백성들도 많이 동원해야 되고 그래서 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대부들도 무슨 일개 무장 또 이제 무예에 대한 천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일개 무장에 대해서 무슨 큰 사당을 져야 되느냐 이런 이제 반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3년이나 걸렸어요. 그 남면은 이제 바로 완공된 데 비해 가지고 이 동묘는 짓는데 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1601년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근데 또 이 풍수 사상이 가미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동대문 지나갔다 왔다 갔다 지나가실 때는 그렇게 동대문이 낮다는 느낌을 안 받으세요. 근데 그 옆에 보시면은 요즘에 그 성곽공원이라고 생겼습니다. 그쪽으로 좀 올라가서 딱 내려보시면 굉장히 낮아요. 동대문이. 그래서 이 서울 사대문을 이렇게 북대문은 뭐 거의 가보실 일 없겠지만 이렇게 사대문을 가만히 보시면 남대문만 해도 약간 언덕이에요. 동대문만 완벽 평지가 아니라 거의 저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문을 늘 동대문을 늘 아킬레스건으로 생각을 했어요. 조선 왕조에서는. 그래가지고 주로 군부대나 이런 것도 거의 다 동대문 쪽에 있어요. 그 훈련원 공원 아시죠? 저기 메디카 센터 옆에 있던 그 훈련원 공원이라든가 그리고 저번에 그 동대문 운동장 그것도 원래 군사 시설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거의 다 이 서울의 이 한양 내 도성 시설들은 거의 다 동대문 쪽에 집결이 돼 있어.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동대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다른 성문들하고 다르게 성벽이 하나 더 있죠 앞에 옹성이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쪽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풍수상에 이런 걸 많이 이제 일부러 많이 배치를 해요. 그런데 마침 이제 동묘를 만들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풍수상으로 그 좀 보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된 거죠. 저기 사람들이. 그래서 그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리고 또 군인들도 동대문에 많이 살기 때문에 왕십리에도 많이 살았어요. 동대문 바깥에 사람들은 왕십리에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군인들의 주호신 겸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포석을 하면서 이 관우신앙 동묘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동묘가 수리 중이기 때문에 저 지금은 이제 가볼 수가 없는데 올 연말까지 끝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관제묘는 명군 참전의 상징이 됩니다. 자기를 참전 기념비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 사신들이 오면은 반드시 들립니다. 반드시 들리게 되고, 그리고 들리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뭐냐면은,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 군대가 주둔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릴 것처럼 만력 황제가 이제 현판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 현판이 청나라 군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유일한 이제 황제 현판이 없어진 그때 그들은 이제 없어지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 언청이 실화라는 게 생겨요. 뭐냐면은 그 언청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거기 그 청나라 군대가 주둔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부녀자 폭행이니 뭐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약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요. 그러면서 원청이라는 말이 청나라를 원망한다. 그래서 원청 원청하다가 그게 이제 발음이 바뀌어가지고 언청이란 말이 거기서부터 생겨나게 됐다는 썰이 생겨날 정도로 여기서 이제 큰 그게 벌어지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 관우라는 이렇게 영성이 센 인물들이 여기 들어오기도 되지만 그런 또 이제 한 맺힌 그런 것까지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재미있는 게 병자호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중에 이제 임오군변이 났을 때 그 청나라 군대 원세계가 와서 진압을 하죠. 근데 그때도 주둔지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 큰 제일 큰 데가 동묘였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두 번이나 청나라 군대가 주둔을 해서 좀 우리나라한테 어쨌든 그런 한 번은 그런 이제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치욕을 안기는 그게 되고 또 한 번은 또 이제 거의 10년 동안 원세계가 그 당시 우리나라 총독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묘가 가장 큰 묘가 되는데요. 관제묘 중에서 그 중에서 그 거기 있는 그 상이 있는데 관우상이 있죠. 당연히 아까 이렇게 보신 대로 관우상이 있는데 지금 동묘 관우상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나오는데 굉장히 큽니다. 구리로 만들었어요. 구리로 만든 굉장히 크고 무게가 무려 2.5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다 할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대로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묘 관우상이 물론 단연 제일 큰 그 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병자호란이 일어난 후에는 뭐가 되냐면은 친명 반청의 상징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 친명 반청의 상징이라는 것도 뭐였냐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순한 물건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재신으로의 변화가 좀 이루어집니다. 아까 이제 김영수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재물의 신으로서의 변화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군인들의 반상업화, 상인화 그러는데 좀 무슨 뜻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조선시대 때는 군인들한테 줄 녹봉이 이렇게 넉넉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 가족들은 주로 장사를 했고 또 이제 군수품 중에 상당수는 내다 팔 수 있게 아예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화살이나 활 같은 거는 사냥꾼들도 쓸 수 있잖아요. 군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군수품들을 갖다가 내다 파면서 부족한 봉급을 갖다가 메꿀 수 있게 거의 제도적으로 해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데 아예 조선 후반기에 가면은 군대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너무너무 무력화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예 군대를 이제 거의 해산하게 돼버리는 신식군대 약간만 제외하고 이제 90군대는 거의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냥 그분들한테 이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상인으로 그냥 전업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대문시장, 광장시장 이런 게 동대문적 형성된 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군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 이제 그전서부터 그런 시장들이 쭉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그런 시장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재신으로서의 역할도 같이 하게 돼요. 그리고 조선 후기 갈수록 이제 점점 그런 현상이 강해집니다. 19세기 중반 이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그런 현상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겸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청나라의 그런 의심 같은 거를 갖다가 좀 덜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장사꾼으로 이 군인들이 장사꾼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하나 이제 조선시대 때 관우신앙이 퍼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삼국연의가 대중적으로 아주 많이 유포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유포가 되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삼국연의 자체도 유행
이 유행을 많이 탔지만 우리나라 그 유명한 판소리 중에 적벽가라고 있잖아요. 근데 적벽가 중에 유일하게 적벽가만 유일하게 중국을 무대로 합니다. 우리나라 판소리 좀 유명한 것 중에서는 유일한, 근데 그게 뭐냐면 상국연이가 인기가 없었다 그러면은 적벽가 같은 그 판소리가 생겨나지가 않겠죠. 그 적벽가를 이렇게 쭉 한번 들어보시면은 뒤에 그 화용도 얘기가 엄청 길게 나, 좀 끝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관우에. 그리고 이 적벽가 자체가 이 이제 한국화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거기 병사들, 일반 병사들이 이제 고생하고 하소연하고 막 이런 주로 이제 조조한테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저걸 그 적벽가게 이제 등장하게 될 정도로 이 삼국연의가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무당들이 주신 우리나라에도 이제 굉장히 아까 이제 김영수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관우신이 내린 게 이제 제일 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무당들이 원하는 귀신은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 귀신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 그런 건지 그런 귀신들은 임해망량이라고 그럽니다. 별 볼 일 없고 이게 빨을 받을 수, 이게 영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은 뭐냐면 첫 번째 영웅이어야 돼요. 그리고 영웅이나 초인적인 인물이어야 됩니다. 살아 있을 때. 두 번째가 원한을 가진 사람. 원통하게 죽어야 돼요. 그냥 이제 와석종신, 그러니까 이제 잠자리에서 몰래 죽고 그냥 편안히 죽고 이런 사람들은 귀신으로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신 중에서도 되게 이제 인기 있는 신이 남이장군이잖아요. 그리고 단종 이런 그 왜냐하면은 왕이었고 장군이었고 이렇게 근데 이제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우 같은 신들이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삼국연의가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는데 그런 거랑 이제 같이 연결이 되면서 당연히 이제 관우의 인기도 점점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이 보호를 이 관우 신앙을 적극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효종 같은 경우에는 삼국연의를 직접 번역했다는 기록이 자기 그 사위 쪽 집안의 기록에 남아 있고요. 숙종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했는데 능행을 하면서 꼭 들렸어요. 능행을 하면서 꼭 들렸고, 그, 제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직접 쓴 비문들도 지금 거기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리 중이어서 들어가 봐서 볼 수는 없고요. 숙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국연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제갈공명 그림을 직접 그렸어요. 그래서 숙종 치시고 무후도 치면 그림이 직접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방 아까 말씀드린 관악묘에도 향과 충문을 보내고 그 아까 말한 이제 고금도 관악묘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하고 진린 장군을 같이 넣어라 거기다 합사를 시켜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릴 정도로 굉장히 숙종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들 영조도 그 관악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서 17차례나 직접 방문을 했고. 직접적인 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글씨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몇 개 안 되는 사도세자의 친필이 그 관악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세자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무예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좀 호방하고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더 관우를 좋아했다라는 그런 추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조 같은 경우 이제 비석을 건립을 하고 그동안 그 내렸던 이제 왕들의 그런 걸 쫙 정리를 하고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정조도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도 순조도 10여 차례, 현종 한 차례, 철종 네 차례, 고종 임금이 오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청나라 사신들도 와서 들렸다라는 기록도 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명나라처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이제 청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치제 마지막까지 이제 관우신앙을 갖다 계속 이제 장려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이제 반명 친 아 저기 반청 친명 이런 상징으로만 보기는 좀 어렵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중국 왕조랑 마찬가지로 그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 이런 걸 강조를 하고 또한 무관들에 대한 통제의 효과도 있었죠. 혹시나 뭘지 모르는 쿠데타라든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런 정신적인 그 이제 규제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무관이 합격되고 이러면 꼭 이제 관악묘에 가서 인사를 하게 했다. 무과시험이, 근데 무과시험이 또 봤던 데가 바로 훈련원 공원이거든요. 그 이순신 장군이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저기 무과시험보다 다리 부러지신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메디컬 센터 옆에 훈련원 공원인데 거기서 주로 이제 무과시험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도 가깝죠.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서 걸어서 이 관악묘에 가가지고 아, 새로 인간이 됐습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런 공간도 동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연의가 어떻게 이제 퍼지게 되냐면 양란 이후에 영웅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풍조들이 백성들한테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사를 해서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그냥 이제 인쇄물을 서로 돌려보기도 하고 또는 한글 번역도 이루어지고 구술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이게 변사처럼 이렇게 그 이야기를 갖다가 아주 재미있게 막 이렇게 대화체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직업까지도 나올 정도 그게 아예 전문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끊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얘기를 딱 끊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고 막 이러면은 얘기를 계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전문적인 직업군들이 생길 정도로 이제 삼국연의가 인기를 끌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4대기서라고 보통 얘기들 하는데 수호지 서유기 금병매 삼국연의 이거를 이제 4대기서라고 하는데 다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굳이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시더라도 이 수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란 얘기잖아요. 주로 반란 얘기고 그러니까 좀 거시기 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유기. 서유기는 또 불교 얘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불경을 찾으러 서역을 가고, 이제, 그리고 너무 이제 황당 요괴 얘기들이 많고, 그리고 금병명 뭐 아시다시피 너무 야하고. 그래서 이런 소설들 중에서는 그 삼국연의가 그래도 제일 좋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 충성을 하고, 또 주제학적 정통론 관점에서 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서 삼국연의에 대해서는 다른 책들보다는 좀 그 규제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덜 했던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 학자들도 이렇게 저렇게들 이 삼국연의에 대해 가지고 평들을 많이 합니다. 뭐 황당무계하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바람을 불고 무슨 뭐 칠종칠금이고 무슨 뭐 코끼리 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반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그래도 이게 재미있고 이런 충성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그 얼마 전에 그 해리포터라는 책 쭉 유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해리포터가 황당무계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애들 책을 통 안 읽는 애들이 책을 다 잡게 됐다 이런 효과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똑같이 그래도 삼국연의라도 읽어서 일단 책을 입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파들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이제 장안에 어쨌든 장안을 활 뒤집어 놓는 이런 책이 됩니다. 근데 심지어 뭐냐면 일부를 개작해서 독립된 소설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삼국연의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공명선생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은 공명선생 실기인데 부인 황부인 얘기예요. 그 황부인 황월령 부인이 이렇게 얼굴은 못생겼지만 이렇게 그 뭐지 이 머리가 좋고 이렇게 좋은 기계 같은 걸 많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조선식으로 풀어가지고 그런 게 이제 박시부인전처럼 이제 그런 얘기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조자룡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삼국지 그 이제 무대랑 인물만 같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소설들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후 여화를 막론하고서 그런 소설들이 나오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적벽가랑 판소리까지 나오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그만큼 삼국지가 인기가 있었다는 그러면서 당연히 관우신앙도 시너지 효과를 받으면서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